자, 이제 이렇게 카드 시스템 만들었고요. 이 카드 시스템이 여기 일반적인 카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여기다가 이제 인덱스 번호가 4가 되면 4. 그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0, 1, 2, 3, 4, 4의 배수가 되면 이런데, 여기서부터는 0, 1, 2, 3, 그 다음에 4가 요 밑에 되겠죠? 4를 출력하기 전에 이 앞에다가 이제 줄바꿈 하는 걸 넣어라. 이렇게 써가지고, 슬래시 div하고 슬래시 div row를 이렇게 한개더 집어넣어서, 이제 여기 줄바꿈이라는 것을 한개 만드세요.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5, 6, 7, 그 다음에 8이 될 때, 4의 배수죠. 8이 될때 줄바꿈 한걸 넣으세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이제 8개를 가져왔을 때는 이렇게 찍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줄바꿈 되는 게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8개가 아니라 4, 3, 12, 12개를 가져와라고 고치면 얘가 이제 12로 고쳐지면 이제 여기 줄, 세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의 배수인 경우에 0보다 크면서 4의 배수면은 이제 줄바꿈을 하세요. 그 앞에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줄바꿈이 잘 되고 있고요.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줄바꿈해서 5개. 이제 쳐놨고, 이제 컬럼상, 얘가 이제 그세 칸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컬럼 다시 3, 이런 게 먹어요. 그 예전에 부트스트랩 3에서는 저게 이제 해상도를 중간에 넣었어야 됐어요. 컬럼 다시 뭐 MD, SX, 뭐 이렇게 XM,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 넣고 이제 세 칸만 하세요. 이렇게 써도 이제 조정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세 칸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면 4, 3, 12 해가지고 12가 되고 4개를, 이미지 4개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구조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야 될 구조에 대해서 보시면, 구조는 이제 이 부트스트랩 3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요 구조, 카드 구조를 이렇게 쓸 건데, 이렇게 카드 구조. 이미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목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작성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집어넣고, 됐죠? 제목을 집어넣고, 이렇게 쓰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소스를 하시면 되는데, 이 소스를 긁어서 복사합니다. 복사. 복사하시고, 됐죠?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반복되어지는 거, 폼은 돌려가지고 쓰는 그 안에, 카드에 대한 거, 칼럼 3이라고 된 거, 여기 데이터 카드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거죠.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여기 데이터가 뭐가 들어갔는지 알려면 이거 필요하니까 이제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요 밑에 있는 건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요 밑에 있는 건 지우시면 되죠. 여기 한 개의 카드가 데이터 로우입니다. 데이터 로우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래서 클릭을 이제 이렇게 데이터 로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스타일에서 위드는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썼기 때문에 그이 카드에 해당되는 위드는 100%입니다. 100%. 그래서 위드로 잡혔는데 이 카드가 여기 컬럼 다시 3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써야 되니까 여기 100%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카드의 더비는 100%입니다. 지정을 해서 쓰시면 되고, 카드탑에다가 이미지를 쓰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다가는 src에다가 이제 이미지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달러. 중괄호 열고, 여기다가 이제 파일네임에서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여기 파일네임이고요. 여기 파일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라 하는데, 이미지 태그에 해당 쓰시면 되는데, 예, 이미지 태그 안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servlet-context.xml에 접근하는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데이터 뿌릴 때 여기 보시면 파일네임이 나오시는데, 여기 파일네임 나오죠? 파일네임인데 슬래시 업로드부터 돼 있어요. 근데 업로드라는 폴더를 만들어도 이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그 모든 URL을 서블릿이 가져가도록 우리가 코딩을 해놨고요. 그래서 src 밑에 웹-inf 밑에 뷰스 저희가 스프링 안에 앱 서블릿, 서블릿 안에 서블릿 컨텐츠 XML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모든 URL을 가져가는데, 원래 HTML, CSS 이미지 같은 거는 여기다 집어넣으라 하고 매핑을 시켜놓은 거예요. 리소시스에 집어넣어야 매핑이 되고요. 나머지는 매핑이 안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저희가 업로드 폴더도 매핑을 시킬 겁니다. 그럼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복사해서 리소시스 대신에 업로드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되었나요? 근데 이런 서버 설정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서버 설정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처리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리소시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요. 위치는 웹 APP입니다. 웹 APP, 웹 APP 밑으로 리소시스 여기 있죠? 요 리소시스가 요겁니다. 요거. 지금 웹 APP 밑에 요 리소시스가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지금 URL로 직접 연결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죠? 네, 연결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고요. 이 리소시스 안에다가 여기 이제 여기 그래서 여기 CSS나 뭐라 이런 건 전부 다 올려놨죠. 그래서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 폴더 만들겠습니다. 폴더는 업로드 폴더이고요. 업로드 폴더이고요. 업로드 밑으로 이미지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소시스가 한 개 더 생겼죠. 이해되시나요? 네. 중간에 슬래시 리소시스가 한 개 더 생겼어요. 여기다가 업로드고요. 여기다가 이미지 폴더고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업로드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되시겠죠? 써놓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처리할 때 JSP로 얘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 리스트.jsp에서 그 이미지 src에다가 이렇게 파일 이미지를 그대로 써놓는 게 아니라 그 src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희가 그 카드를 집어넣어서 이제 src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파일 네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그 src 밑에다가 리소시스라고 이제 이렇게 더 집어넣는 거죠. 그 파일 네임은 슬래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슬래시부터.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슬래시 리소시스까지 붙여줘라. 그러면 리소시스 아래서 리소시스 아래 있는 파일명이 되는 거고요. 이 파일 그 여기에 이제 출력해 보면 여기에 리소시스라고 앞에 붙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처리한 걸 보시면 여기서 이제 슬래시 리소시스가 여기 붙는 거죠. 그 안에 업로드고요. 그 안에 이미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세요. 그 파일은 어디 있는 거냐면 옛날 프로젝트 저희가 워크스페이스 찾아가시는데요. 그 저희가 저는 이니셜 밑에 여러분들 시작 날짜 밑에 워크스페이스 JSP에 보시면 그 메이븐 MVC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MVC 프로젝트 그 아래 그 src 안에 보면 여기 메인이 있으시고 웹 app 요 안에 이제 업로드 폴더가 있고 업로드 폴더 밑에 이미지라는 거 안에 이렇게 이제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4개만 들어가 있는데 4개 그 뒤에 한 개가 더 뭔가 이렇게 그 업로드가 된 것 같아요. 돼서 쓴 것 같은데 그 데이터는 지금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 있고요. 그 여기 할배 언더바 강아지 뭐 바테 언더바 강아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렇게 파일명이 제대로 돼 있죠. 돼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복사하셔서 그 나중에는 이제 올리시면 되니까 DBN 내용을 지우시고 올리시면 됩니다. 올려서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서 파일을 이렇게 DB에 있는 거랑 똑같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DB에 있는 거랑 똑같으려면 제 DB랑 연결하시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연결해서 쓰셨다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 따로 이제 DB에 뜨면 옛날 프로젝트 찾으셔서 거기에 올라가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아 여기 올라가 있는 위치가 틀리죠? 올라가는 위치가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네요. 보니까 그 JSP 밑에 .metadata 데이터 밑에 plugins 밑에 org eclipse wst server.coa 여기고요. temp1이었나 그랬을 것 같은데 뭐지? 웹 APP 밑에 아니네요. 네. temp1이었을 것 같은데 예. 얘는 그냥 프로젝트네요. 프로젝트 얘는 아니고 템프 3? 템프 2? 템프 1은 아니고 템프 2? 예. 여기 있네요. 템프 2. 요 밑에 이제 업로드 밑에 그 이미지 밑에 여기 있죠. 얘 파일은 요겁니다. 그 요게니까 요거는 이제 파일명이 다 똑같으니까 처음 올린 거라서 여기 똑같으니까 그냥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요 4개는 파일명이 다 동일해요. 동일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cap.jsp가 새로 올라간 거죠. 얘는 새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cat.jpg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cat.jpg를 한 개 더 올렸습니다. DB랑 맞춰놨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서버 돌아가는 쪽 테스트 서버 돌아가는 쪽에다가 얘가 그 옮겨지게 되고요.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그 데이터는 요거 파일네임만 바꿨습니다. 파일네임 바꿨습니다. 이미지가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아 이거 뭐가 틀렸어요.
프로퍼티 파일네임, 아, 스펠링 틀렸네요. 파일네임이 오늘 좀 이렇게 파일네임이 NA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일네임 네임 스펠링을 틀리고 참 예 해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여기 이미지가 나오셔야 돼요. 이미지가 파일네임 유형이 없습니다. 이미지 부여에 파일네임이 없어요. 파일네임을 예? 아, 리소시스. 이거 알도 빠졌고, 예. 한 몇 개지 틀렸네요. 파일 2자도 없어요, 2자. 없고. 와, 예, 된 것 같고요, 이제. 새로 고침.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죠. 이미지가 지금 이제, 아유, 사이즈가 천차만별이라서. 얘는, 얘 이미지는 한 개 안 나오네요. 예, 이미지에 해당되는 게, 파일명이 틀린가 봐요. 지금, 여기 있는 파일명이 삭제 일단 하겠습니다. 파일명이 좀 틀린 것 같아가지고 서버에 테스트 서버로 올라가 있는 파일명을 여기다가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올려놨고요. 다시 새로 고침. 그 크기가 줄고 늘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맨 처음에 이런 것을 이제 아 이게 파일명이 틀리네요. 파일명 자체가 좀 틀리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미지가 그 DB랑 틀리고 세 개만 맞네. 세 개만 맞고 여기 S 언더바가 되네. S 언더바 여기는 01 서블릿 다른 거네요. 다른 거 올라간 거랑 틀린 거예요. 예 안타깝습니다. 엠박 두 개 넣습니다. 엠박 두 개 그 높이가 다르니까 높이도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해결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고요. 됐죠? 네. 그 CSS에 해당되는 높이도 여기 이제 위드가 100%로 되어 있는데 스타일에서 카드에 이렇게 위드가 지금 카드 시스템인데 위드가 100%로 되어 있잖아요. 100%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미지를 감싸고 있지 않아 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너비가 조금 이제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여기 카드 이미지 탑이라는 게 맨 위에다가 올리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이거를 이거를 div로 묶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묶어서 div로 묶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div 한 개 더 잡아주고요. 네. 태그를 막 만들고 있죠? div 태그 만들고 있고 그 여기다 이미지를 위다 올리고요. 올려서 클래스를 밖으로 꺼내고요. 어차피 클래스가 이렇게 탑으로 돼 있어야 되니까 컨트롤 X 눌러서 이제 div에다 꺼내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스타일을 잡아요. 스타일 얘에 대한 스타일을 얘도 100%고요. 스타일을 100%로 잡아요. 높이를 잡아줄게요. 세미콜론 찍고 height 높이를 그 가로 세로 똑같이 할 수도 있고요. 높이 해당되는 것을 한 80% 잡을까요? 얘는 80%. 그 높이에 80%면 좀 그런데 위드에 맞춰가지고 80%를 잡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얘 똑같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새로고침. 아, 똑같이 퍼센테이지가 높이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네요. 헤이트를. 그리고 디자인은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디자인 부분은 그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게 그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게 맞춰요. 가로 세로를 맞춘 다음에 이게 오버되는 거는 안 보이게 하자. 그 오버플로우로 속성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주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얘가 헤이트를 지금 헤이트 div 헤이트를 제가 픽셀로 줬을 때 이게 지금 이게 카드가 이게 커가지고 그런데 그 8 픽셀을 한번 줘볼게요. 300px로 잡고요. 300px 이렇게 잡고 네. 예. 그 나중에 조정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요게 이제 300보다 얘가 넓어지긴 했는데 이게 300px입니다. 요것도 이게 300px로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가 늘어난 거죠. 엠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늘어나 가지고 거의 대충 이렇게 맞춰졌어요. 이렇게 내용이. 근데 얘는 좀 이렇게 텍스트가 위로 올라갔네요. 이미지가 커지면 위로 올라가게 되네요. 이렇게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글자 잘 안 보여요. 위로 올라가면. 아시겠죠? 글자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이제 요거 테두리 한번, 요거 할 때 이게 테두리를 한번 볼더 이렇게 해서 레드로 한번 잡아볼게요. 볼더, 볼더 잡으시고 1px 솔리드, 솔리드.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레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이제 칠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새로 칠 한번 해볼게요. 새로 칠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여기까지만 돼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내려왔고, 얘가 그림이 오버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처리가 돼서 오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DIV에서 그 넘어가는 건 어떻게 하지? 이거 오버플로우인데요. 저희가 스타일을 지정하면서 DIV에서 넘어가는 건 어떻게 하지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저희 오버플로우 되면 히든으로 하이드 해가지고 히든으로 숨겨주자, 숨기자. 이렇게 써버리면, 새로 같이 할게요. 써버리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이고 나머지는 툴을 딱 맞춘 거죠. 그러니까 DIV를 먼저 잡고 DIV에 해당되는 것을 잡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사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진 원형은 그냥 내비두면서 일부만 보이게 하는 거죠. 일부만 보이게 해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이제 툴을 다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거 레드로 요 틀을 레드로 만든 거는 이제 어떻게 되나 보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히든으로 만들고 볼더는 이제 지우시면 되죠. 볼더 지워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대충 틀을 만든 거죠. 여기 빨간색으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빨간색 만들지 않고 이제 하시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마우스 올라가는 손가락 표시 자동으로 생기고요. 여기 샌드 프로필 이런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 요 맨 앞에 있는 게 아이디. 그 다음에 타이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데이터 뿌리겠습니다. 예, 쓰시고요.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은 300픽셀로 줬는데 이거는 나중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플로우 생기면 숨기자 이러면 이제 틀이 딱딱딱 맞춰서 작성이 되고 있고요. 작성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이디죠. 아이디 찍는 라인입니다. 이렇게 달러 주문을 열고 vo.id 아이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 게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달러 중괄호 열고 vo.title. 제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앵커 되어 있는데 앵커는 지우시면 되겠죠. 앵커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클릭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로우를 클릭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데이터로우입니다.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시고요. 되시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피태그 밑으로 저희가 이제 작성자 그 아이디를 좀 크게 쓰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해당되는 다운로드, 아까 그 다운로드 같은 거, 아니, 바로 다운로드죠. 그러니까 글보기에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 맞춰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작성자 작성일 그 넘버 지금 처리할 게 넘버, 파일네임. 파일네임은 src 했고요. 타이틀을 했고요. 아이디 했고요. 라이트 데이트 한 개면 되겠죠. 라이트 데이트. fmt로. 라이트 데이트를 이렇게 복사 한 개 하셔가지고요. 복사하세요.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드에 해당되는 것을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컨트롤 V.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fmt. fmt를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제 스판태그까지 싹 다 복사하시면 되죠. 오른쪽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스판태그까지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복사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작성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예 컨트롤 V 누르시고 글번호를 요 뒤로 할까요? 글번호 여기다가 제 멋대로 이제 하는데 예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요 위에다가 이제 그 번호 그 쓰고 스판태그 한 개 더 붙이고 예 스판태그 한 개 더 붙여주시고 됐죠? 예 가져오려면 클래스를 가져오려면 vo.number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스판태그 안에 저희가 여기 클래스라는 게 지정해서 클래스 이꼬로 얘가 넘버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죠. 그 디스 여기 카드 요 데이터로우를 클릭할 거고요. 클릭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넘버를 찾아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자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 새로 고침 밑에 있는 거 지웠습니다. 요거 지웠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지었고요. 이렇게 되지 안 지웠어요. 번호가 21번이고요. 여기에 작성자예요. 작성도 너무 큰데. 작성도 너무 크죠? 작성자를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나? 예.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타이틀. 너무 큰데. 300픽셀도 약간 큰 것 같아요. 300픽셀. 헤이트 300픽셀도 약간 큰 것 같아서 280픽셀 정도로 잡으시고 요거는 이제 해상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게 100% 위드를 100% 잡았을 때 비율로 잡아 계산해서 잡는 게 좋습니다. 잡는 게 좋으시고 이제 280으로 잡아 다시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H4 이게 헤드 태그로 H4 태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거나 이런 건 좀 그런데 여기 헤드 태그가 H4죠, 그죠? 때문에 좀 카드로서 좀 큰 겁니다. 커가지고 돼 있고 H4 말고 더 줄이려면 H5 6까지 쓸 수 있으니까 H5 쓸 수 있는데 이 태그보다는 요 클래스가 이제 동작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찍었으니까 요 밑에 있는 거는 지우는 거죠. 데이터 카드의 끝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끝입니다. 지우세요. 됐죠? 여기가 시작이고요. 끝이고요. 컬럼 3에 해당되는 div가 여기 있어요. 여기 쓰시고요. 쓰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밑에 있는 거 지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요거 H5로 썼더니 조금 이제 줄어들었죠. 테스트 아이디가 아이디라고 쓸게요. 이렇게 아이디 예, 아이디 땡땡 쓰고 됐죠. 예, 하시면 새로 고침 이제 레이아웃이 이제 어느 정도 잡혔어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갤러리 형식으로 만드시면 된다. 근데 얘가 이렇게 줄어들면 얘가 이제 800픽셀 높이가 800픽셀로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그 280픽셀은 계속 유지가 돼서 이게 줄어들었을 때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가 문제가 돼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예. 줄어들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컬럼 부분에다가 컬럼 3 이렇게 써 있는데 MD-3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해볼게요. 예. 그 제가 했던 거는 이렇게 줄어들면 이렇게 요게 이제 이렇게 줄을 줄잖아요. 줄면 어느 정도 줄다가 예, 줄다가 얘가 지금 한 개씩 나 모바일 때는 한 개씩 나오도록 만드는 게 요거예요. MD까지는 여기 세 칸으로 만들고 이렇게 세 칸으로 만들어지고 이거 더 줄면 이거보다 더 줄면 이게 이제 한 칸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한 줄로 이게 미드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크기 지정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 여기 그 이쪽에 저희가 이제 W3스쿨스의 부트셀4에서 그 칼럼이나 칼럼 다시에 숫자만 쓸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썼다가는 이게 지금 이제 그 너비가 줄거나 늘거나 할 때에 이게 한계로 변해야 돼. 안 변하고 계속 이제 줄어들고 늘어진 거를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 쓸 때에 요 중간에 MD, SM, MD, RG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MD도 조금 그러네요. MD 부분도 LG 정도 LG 큰 사이즈 LG 정도로 지정을 해서 여기가 컬럼 MD가 아니라 LG 지정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위드가 줄어들 때 한 개로 변하는 이렇게 세로 고침 한 개로 변하는 시점을 이제 정하는 거죠.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보시면 요까지는 요까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보다 더 늘어나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얘가 줄어들면 이제 핸드폰 모바일 쪽에서는 이렇게 한 개씩 보이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예, 요게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해상도에 해상도에 해당이 되는 거다.